특별한 순서로 또 엮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바 아시죠? 각설이. 네. 품바의 1인자 아주 뭐나먼 저 삼천포에서 오늘 군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찾아온 우리 똑순양을 무대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을 오늘 모시고 제가 또 똑순이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다들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간 곳마다 즐거움을 드리고 달려왔습니다. 울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시오 어머님을 원동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동곡에도 다시 못 돌리 어머니여 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힘을 한번 하려고 열심히 뛰고 달렸는데 그 냄새를 못 참으시고 먼 하늘로 가셨습니다. 저는 용기 아니고 우리 어린 처리를 데리고 방방곡곡 다니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재롱도 떨고 우리 효도하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안녕하셔요. 지는 저 멀리 강원도 산골에서 아침 먹고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여기 오니까 내가 딴 데 가서도 재롱잔치를 많이 했는데 이것처럼 많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똑순이가 또 온다고 어째 소문을 듣고 또 이렇게 많이 오셨대요.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즐겁게 사셔요. 그동안에 자식 키우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여요. 알았지요? 빨리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 손붙잡고 또 아니 다른 데 가면 우리 엄마가 많고 아버지가 얼마 없던데 여기 오니까 우리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많으시네. 아따 정말 이 군위에는 이게 저 또 그 관광의 도시 맞지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장군이 돼가지고 오래오래 사신 장수하시나 보다. 그래. 그렇지. 그러면 그런 이런 같아. 날 뭐를 해야 돼? 이런 날. 아이고 이런 날 150살 살을 하고 그래. 150세 그 아리랑을 내가 그래. 들려드려야 돼. 바로 그거야. 아이고 근데 그게 박수를 많이 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 엄마가 150살 살아. 박수 안 치면은 빨리 돌아가시니까 박수 많이 쳐요. 그리고 똑순이를 만나려고 하면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지는요 몇 살 같아요? 네, 18살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 한갑이에요. 등치는 조금 해도요. 먹을 건 다 먹었슈. 응. 그래도 달릴 거 다 달렸슈. 응.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름이 똑순이, 왜 똑순이에요? 똑 부러지게 잘한다 그래서 똑순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수 한번 연습을. 아이고
너무 많이 친다. 제가 박수 한 번만 치라 하면 한 번만 치셔요. 두 번 치면은 큰일 나요.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수 한 번 치고 짝! 어머 누가 두 번 쳐서 큰일 났네. 내가 한 번만 치라 했는데 박수 두 번 치고 짝! 짝! 아이고 또 쳤어. 누구요? 나 큰일 났네. 요번에는 박수 세 번을 딱 맞춰야 돼.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내일 진짜 병원에 가보셔요. 응.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검사를 해달라 해요. 박수 세 번만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짝짝짝. 어머 이제 지방골 대가네. 어미 아니 우리 엄마 비도는 게 한 번 가르쳤는데 잘하는 거 보니까 다 대학 나오셨나 봐요. 대학원? 아 대학원 나오셨다고? 아이고 내가 머리가 짧아가지고 대학원 참 나오셨나 봐. 그래서 제가 아리랑은 다 아시지요? 아리랑은 크게 여기 이제 해관이 떠나가도록 한번 부르세요. 그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다 지킬 테니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아리랑 갑니다. 하나 둘 셋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오십에 저 세상에서 떠날 때이러거든 정신 차려 다시 오라고 말던 내라. 육십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거든 인생은 지금부터라고 말던 내라. 칠십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거든 사랑하는 애인이 있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거든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거든 저승보다 이승이 좋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백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거든 갈 때 되면 알아서 간다고 말던 내게라. 백오십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거든 군이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못 간다고 전해라. 아이고 역시 우리 엄마 아버지 군이에 계신 모든 분들은 150살이 건강하게 사실 것 같아요. 박수도 잘 치고 내가 시키는 대로도 또 잘도 하시고 아이고 이제는 신나게 가야지 이쁘지요? 이제 변장을 풀었어요. 제가요 이제 신나게 각설이가 왔으니까 아유 우리 언니들이 오늘 온다는데 빵꾸냈네. 무용도 와야 되고 우리 미녀도 아리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라리가 난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웃자면 좋아요. 아이고 내가 달라니까 너무 힘들고 제가 이제 신나게 한번 놀고요. 또 예쁜 언니도 오빠가 기다리니까 많이 박수 많이 쳐주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고 박수 치고
내가 음악만 길었으면 요 한 바퀴 더 돌긴데 음악이 너무 짧아가 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리네 이러네. 작년에는 이렇게 안 힘들었는데 올해 또 너무 힘드네. 아유 근데 왜냐면 내일모리가 진짜 한갑이에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거짓말 같지요. 사실이야. 저보다 이렇게 키는 작아도 저보다 언니야 언니 언니. 그런데 우리 똑순 양이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용기를 줄 그러한 일이 있어요. 자 부채는 나를 주고 자 이것 좀 봐. 우리 똑순 양이 이렇게 손을 잃어버렸어요. 네 남편하고 함께 사업을 하다가 예 프레스라는 기계에 손을 이렇게 잃어버리고도 용기 잃지 않고 아들 데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 계신 아버님이 아버님까지 안 왔다고 화내고 집에 가시려고 일을 쓰셨어. 안 돼. 노래 한 곡만 좀 더 해주면 어. 어떨까? 아버지 가지 마셔요. 제가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그래, 7번? 그 7번에 그래. 요 한 곡 합니다. 그래. 동동 구렁어.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 엄마 장에 가서 속 팔러 갔다가 그 동둥구름을 이뻐지라고 우리 엄마 예쁘게 곱게 단장하라고 동둥구름을 사다 줬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맞지요? 맞으면 박수 쳐봐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고운가 보다. 우리 아버지가 소팔로 장에 갔다가 사오셔가지고 예쁘게 바르시라고. 맞지요? 제가 시간만 되면은 뭐 검정 고문신도 들려드리고 뭐 신받다도 해드리고 다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다. 아유 시간 안 짧어. 안 짧아? 가지 말고 오늘 여기서 자고 와. 우리끼리 갈게. 자 선생님 음악 주시고요. 예 음악 선생님. 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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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세상에